대박. 와 됐다 커. 오, 야 잠깐만. 꼈다 꼈다. 어, 야 잠깐만. 야. 꼈다. 야 꼈. 야 어떻게? 한번 해볼게. 어 어. 갑니다. 어? 어 안 되네 안 돼. 안 되냐? 오 뭐야? 뭐야? 국경이가 벌써 다 달았어. 응? 아 여기가 일조로 쭉 파였나? 응? 응? 뭐지? 그런가? 잠깐만. 잠깐만. 한번 이걸로 한번 다시 해볼까? 맞는 거 같은데? 그치 봐봐. 여기 안에 다 파여. 뭐야? 지금까지 다 파였어. 연결되어 있는.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 밑으로 한번 파볼까? 일로 와봐. 어디? 네, 퀵 모드로 바꾸고 여기 파보자. 어? 이건 안 되냐? 몰라. 얘 여기 다 파였어? 저기 끝까지? 그러게? 나도 한 번에 쑥 없어지더라고. 이건 안 되네? 그래서 내구도 다 단 거 아니야 한 번에? 아 그런가 봐 그런가 봐. 여기서 봐봐. 여기서 어디 여기까지 다 파였어? 와 쩐다. 돌도 되네요. 아 그거 셀렉트 안 하고 여기 팠네. 아 그러네 돌 어. 셀렉트 하고 밑으로 한번 파볼까요? 어? 2레벨은 안 되나? 아 돌 셀렉트 안 됐네. 완료. 어 됐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왜 안 파 이거? 어? 안 파요. 어? 안 되나 봐. 안 된다. 어, 2레벨은 안 되나 봐. 4레벨로 해봐. 4레벨짜리 다시 줘봐. 밑으로 4레벨짜리? 밑으로 한번 파보자. 오케이. 잠깐만. 오 신기하네. 와 돌, 진짜 소름 돋네. 돌도 되네. 근데 한꺼번에 없어지면 멋있긴 할 텐데. 제일 좋은 거. 아, 다이아몬드 4단계. 오 다이아몬드 4단계로 한번 돌멩이 선택해서 어, 뭐야? 어 돌멩이 선택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자고 부신다? 어? 오! 오! 옆으로 오! 밖에 안 되는 거야. 와 야, 여기 다 파요. 쩐다. 우와. 야 이거 일자골 파기 되게 쉽네. 와 이거 사기야. 와. 근데 내구도 다 달았어 또. 그래 그 내구도 엄청 빨리 단다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부서지는 만큼 내구도가 계산돼서 다네요. 오, 야 이거 약간 불편하네. 대박이다. 오, 대박이다. 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친구 꼬시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렇게 됐죠? 아, 어. 어 어떻게 꼬시나요? 이제 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캐셨잖아요. 이제 곡괭이 드시면 오른쪽 위에 포인트가 쌓이지 않았나요? 어, 16개. 네, 그 포인트가 이제 마이닝 포인트라고 이 모드에 추가된 거야. 어. 이게 광물을 캐면은 쌓여. 어. 아, 일반 돌캐는 안 쌓이고? 이런 광물. 오 그러네. 여기 뒤에 이런 거. 이런 거 이것도 한번 퀵으로 한번 파볼까요? 퀵으로 캐면 석탄이 한꺼번에 뿅. 와 쩔죠 여러분들. 어 그동안 이거 하나하나 캐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단 하나의 곡괭이, 이것이 바로 퀵 곡괭이입니다 여러분. 하나 구매해보세요. 39,900원. 나 지금 32야. 32. 어, 마이닝 포인트가 지금 32잖아 어. 그러니까 얘를 꼬시려면 어. 여기 K-베니움 있지. 어. 어, 그거를 캐서 들고, 들고 얘를 이제 우클릭하면 되는데 마이닝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어야 돼. 어? 나 지금 37인데? 1000점 이상이어야 꼬셨죠. 아 그래? 어. 야,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드래곤 모드에 드래곤도 물고기 몇 마리면 꼬셔줬는데. 아, 얘가 좀 애가. 얘는 뭐라고 이렇게 얘가 비싸? 비싸. 장난 아니네? 안 꼬셔줘? 안 되네. 아, 먹었어. 아, 먹고 쪘어 얘. 아 하나. 야 그러면 이거 마이닝 포인트 1000점 어떻게 올리냐 이거? 한번 꼬셔보자. 어, 네. 제일 좋은 곡괭이 한번 이렇게 하고 우리가 노가다를 해보자. 어. 그 내가 설치를 할 테니까 캐세요. 이 좋은 광물 캐면 아니야 똑같아. 똑같아? 아 나 퀵으로 자 아 어 됐다 야 85점. 어. 자 더 힘들어. 자 120점 야 금방 하겠네. 어, 120점이야 벌써. 오케이. 야 근데 이게 스트레스 확 날아가는 기분이야. 그래? 이게 광물이 한꺼번에 팍 없어지니까 기분 되게 좋아. 짱 좋아. 자 다시 빠. 와 쩐다. 오 몇 점이요? 지금 178점. 오 이게 좋은 광물이면 많이 되나봐? 그런가? 그런 거 같아. 야 이것도 많이 올리지 않을까 이거? 케이베니움? 어? 오 짠. 와우 짠. 250점. 어? 아 금방 해. 케이베니움 아, 근데... 한번 해볼게. 어, 케이베니움 한번 해봐. 왜 자꾸 내 다이아 훔쳐먹네 얘가? 어 저쪽으로 갔다 또. 갔다. 가버렸 오케이. 제가 여보 지금 250점이거든? 아유 고생이 많아 이 친구가. 해봐. 한다? 아 290점 다이아가 아, 에메랄드 에메랄드 야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게. 자, 이제 292점. 하나씩 해볼까? 하나씩 해보자. 그럼 일단 저거 해. 일단 이거 하고요. 짠. 334점 오케이. 자, 다이아나. 다이아는 3점. 3점? 어. 에메랄드. 에메랄드 2점. 뭐야, 다이아가 제일 좋네. 어, 다이아가 제일 좋네? 오케이. 어, 건물마다 다르네. 오케이, 고고고. 고고.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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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점. 아, 잘한다. 그치. 빨라. 오케이. 오케이, 쉬지 않고. 이 친구가 광물 설치하기 대회 1등한 친구입니다. 오야, 되게 빠른데 너? 오케이. 오, 너 리듬감 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야, 600점. 600점. 아이, 뭐 하는 거야? 방전 됐어. 나. 아, 나. 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형이 케이브 월드라고 돼 있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광산이 아닙니다. 새로운 월드예요, 아예. 아, 뭐 과로사고 그래. 자, 빨리. 해. 쉬지 않고 하란 말이야, 지금. 쉴 틈이 없어, 이거. 시청자분들 꼬시는 거 보고 싶으시다고. 옷도 안 주면서. 어? 아니, 다이아 주잖아, 다이아. 이거 다 너, 네가 먹어. 아, 돈 주고. 오케이. 자, 오. 오케이. 800점. 오, 800점. 200점 남았어, 200점. 야, 근데 이거 뻥뻥 터지는 거 진짜. 야, 근데 규모가 어디까지 터질까? 많이 해봐. 한꺼번에 부술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지? 진짜 한 번에 팍 터뜨릴 수 있나? 다 연결돼야 되잖아, 그치? 에헤이, 저 빨리빨리 설치하게나. 이거 위쪽도. 다 채워. 그러지. 이 정도 한번 부셔볼까? 자, 여기 한번 부셔볼게요. 한 번에 다 터지면 진짜 멋있겠다. 장관이다. 갑니다. 다이아몬드 한 번에 캐기. 어, 자, 우와! 우와! 대박! 어? 더 마이너라는 도전 과제를 획득했어요? 그러니까 1000점 넘으면 그런 거야. 아, 그러네.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마이닝 포인트가 1119점이죠. 그랬더니 새로운 도전 과제, 더 마이너를 깼어요. Get many mining points라고 돼 있죠? 오, 야, 됐어. 애기 데려와. 야, 이제 애기 꼬시자. 저쪽에 한 마리 그래. 있을걸? 여기. 어디. 어. 소환해. 하나 그냥 소환을 하지. 다 없어졌어. 아, 그래? 자, 한번 소환을 해 볼게요. 어, 자, 여기 있다. 오. 이제 이 친구를 여기 왜 이래? 그 오, 왜 이래? 부들부들. 에이, 고개를 부들부들. 야, 얘도 이제 정신 나간 애다, 얘도. 아유, 주인 닮아서 오도방정이네. 아니거든. 얘한테 이제 이 케이블 주면 되지. 그래. 왜 싫다고? 아, 왜? 아, 왜? 야, 너 내 거 하기 싫어? 싫어요. 왜 그래? 어, 나 찾아왔다.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다. 어, 잠깐만. 어디가? 야, 기다려. 기다려. 야, 아직 안 줬어. 지금 그냥 주면 되지? 어. 우클릭. 어? 어? 우클릭. 실패했네. 어? 계속 우클릭해. 아, 그래, 아, 되는구나. 안 없어지는구나, 포인트. 야, 어디 갔어? 여기 숨었어. 어디? 야, 일로와. 야, 왜 이렇게 안 꼬셔줘, 얘? 도망갔어. 오, 됐다. 또 됐다. 오, 됐어. 우와. 오, 됐어. 내 거야. 이거 어떻게 조종해, 이제? 나 따라다니나? 어. 따라다니면서 광물 먹지, 이제. 오, 그러네. 야, 에너지도 뭐야, 에너지도? 어, 진짜? 오. 오, 쩔어. 자, 이거 캐봐. 그러면 얘가 먹을걸? 아, 그래? 아까도 먹던데? 짠! 야, 이거 먹어! 어, 먹는다. 그리고 얘 이제 우클릭하면 어. 얘 인벤토리 볼 수 있어. 아, 그러네. 뒤에 배낭 메고 있잖아, 잘 보면. 아, 네, 꼬시고 나면 이 친구가 주워 먹은 아이템을 제가 다시 회수할 수 있네요. 꼬시기 전에는 그냥 순 날강도였는데 꼬시고 나니까 든든한 동반자네. 기본템도 있지 않아? 오, 철곡갱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오, 이 친구한테 광질은 못 시키나? 그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짐꾼이랄까? 아, 그냥 짐꾼이네. 예. 케이브맨이에요. 돌로 만들어진 애 같죠? 귀여워. 오, 귀여워. 오, 다 꺼졌어. 어, 이제 뭐 하면 되나요? 어, 잠깐만요. 네? 어, 이제 아이템이 하나 더 있는데 로프라는 게 추가가 되었어요. 원래 있는 아이템 아닌가? 어, 좀 다르게 생겼나? 아니야, 여기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어. 오! 오! 야, 잠깐만! 꼈다! 어, 야, 잠깐만! 야! 꼈다! 야, 어떡해! 야, 저기요! 아, 오케이. 고마워. 이게 이렇게 하면 껴. 아, 그래? 원래? 이렇게 여기 바로 밑에서 점프를 누르면은 껴요. 해봐. 나 지금 꼈어. 아, 그래? 그래서 깻모 아니면 못 풀려나. 아.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깻모 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와? 여기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요거 이렇게 타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기 옆에서 이렇게 꼈어. 아이 야 살려주세요. 야 어디 부셔줘. 살려주세요. 됐어? 아니 안 됐어. 됐니? 저기요. 왜? 저기요. 왜? 안 죽거든요 나 지금. 아, 왜 안 죽어? 피 계속 차거든요. 왜? 모르겠는데? 야 이거 왜 안 죽냐? 나 불사신이다. 야 왜 그러냐? 불사신이다. 어? 나는 꼈기 때문에. 와 여기 끼면은 보고 있나봐. 야 고문하지 마라. 오 신기하다. 야 케이브맨 이거 여러 명 끌고 다닐 수도 있나? 살려줘. 여러 명은 안 되네? 살려줘. 어 됐다. 어. 그래서 이거 그냥 옆에서 이렇게 점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오 신기하다. 다시 내려갈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어? 그치. 한번 해볼까? 헛! 오 됐다. 자. 이야하! 됐다.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지. 저쪽으로 아 못 가네. 바보. 이쪽으로만 갈 수 있네. 내가 해보지. 안 된다니까? 오! 응? 네. 잘하네. 노 컨트롤이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아 됐다. 오 됐어. 오, 굉장히 신기한 루프라는 아이템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뭐 광질하고 이럴 때 막 높은데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기 번거롭잖아, 그치? 막 뭐 그냥 떨어질 수도 없고 양동이 같은 거 없을 때 막 낙사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네요. 여섯 칸 될걸? 아 여섯 칸데? 이어서 밑에다 설치할 순 없나? 안 될걸요? 그래? 야 비키 봐! 얘 가만히 못 냅둬? 아! 안 칠 수 있을걸? 어떻게? 우클리? 아니 어떻게 하지? 어 잠깐만! 오! 야 이렇게 하면 내곡갱이 주는데? 오! 어? 야 광진이! 어? 뭐야? 시프트 누르고 얘한테 곡갱이 누르니까 얘가 내 곡갱이 들었어. 겉멋이야 겉멋. 아 그래? 치장 광질하지 않을까? 야 여기 안 한다니까. 요거 아 얘 가져갔다고 지금. 다시 뺐어. 아 이렇게 아이템을 줄 수 있네. 봐봐 이렇게 왜 줬다 뺐어 자꾸. 오 신기하다. 석탄 시프트 누르고 왜? 하면 돼요? 오 이렇게 오 쩐다. 막 고문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하이라이트죠? 새로운 진짜 동굴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여기, 깊은 동굴이 있어서 더 깊은 짱짱 넓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대 자. 동굴로 갈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죠. 뭐야? 야간 2시? 오케이 준비. 자 준비? 따라오세요. 오케이 자 밑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요? 나도 게임 모드 쓰고 갈게요. 네 게임 모드를 쓰고 완전 밑바닥까지 가면 돼요. 지금 이게 Y좌표가 지금 54죠 어허! 짜! 비켜! 오케이. 비기. 오케이, 부셔. 오케이. 뭐야? 친구야! 야, 내 짐꾼 자살했는데? 아니, 얘 따라오다가 죽었네.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는 게임모드가 아니지. 오! 이렇게? 이 새로운 케이브월드에 가장 밑바닥까지 블럭을 부수게 되면 오야 오 됐다 오 뭐야 왔다 왔어 오 이 새로운 월드로 들어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딥 케이브스라고 하는 도전 과제를 획득했죠. 비지 투 더 딥 케이브 월드. 깊은 이쪽... 케이브 월드. 어디야 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너 어디 있어? 너 왜 안 와지냐 여기? 그냥 봐, 그럼 혼자. 왜 너는 널 거부하나? 보세요. 저는 먼저. 와줬어요. 여기가 이 딥 케이브 월드라고 새로운 월드인데, 와 이거 동굴이 완전 넓지. 와 대박. 와 됐다 커. 오.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뭐 잔뜩 붙어 있고요. 광물의 천국이라고. 와 여기가 광물의 천국이네. 와, 이 마인크래프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꿈의 월드네, 꿈의 월드. 그치, 야, 그치. 야, 여기 에메랄드. 어우, 여기 끝이 없는데, 이거? 광물 짱 많아. 됐다, 깊어. 와, 여기 용암까지 흐르고요. 여기는 멋있어. Y좌표가 따로 있나? 여기가 Y116이야. 그래? 어. 그니까 완전 다른 차원이네. 그러니까. 그치. 와, 여기서는 광질알만 나겠다. 뭐 그냥 조금 가면 자원 있고. 동굴만 돌아다니면은 좋다. 자원은 원 없이 구할 수 있겠는데? 짜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여기 그냥 월드 자체가 동굴밖에 없네. 아, 위로 올라가면 세상이 나오나? 위로 오.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또 동굴이야. 그래? 어. 어 이거 끝? 야야 뭐냐 이거? 지금 Y좌표가 225인데 계속 동굴이야. 진짜 오. 동굴 오, 안에 동. 어, 어 다시 올라올 수 있어. 어 잠들 안녕. 어. 나 여기 있어. 안녕. 어, 안녕. 어. 아 이거 위로 올라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네. 동굴 안에 동굴. 와 신기하네. 동굴. 신기하네 진짜. 여러분들도 한번. 어, 즐겨보시기 바래요. 그 광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꿀잼이겠네. 꿀잼이 더 깊은 딥 케이브 월드까지 한번 만나봤어요. 딥 케이브 월드로 갈 수 있는 포탈을 만들고 또 그 세계 안에서 더 깊은 월드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신기한 모드입니다. 새로 추가된 이런 편의성 높은 모드가 추가된 곡괭이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 짐꾼이죠 광질 꼬봉 우리 케이브맨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모드였어요. 여러분들도 한번씩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드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만 뿅! 뿅! 야 뿅이 되게 늦다? 어? 타이밍이야! 야 그만해! 야. 아 정신없어! 케이브맨들 짱 많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도 재밌고 건강한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만 뿅! 뿅!